애타게 기다려온 날이든 간절하게 피하고 싶던 날이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. 자,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입 소영 씨, 한 번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. 나 소영 씨한테 전혀 관심 없어. 설사 그 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있어도 분명하게 성은 그을 거고.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근데 내가 이걸 해명한다고 우리 사이가 좀 나아질까?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 너도 알지? 안아놓진 말라고? 뭘? 너 이런데 오면 맨날 예약 안 해놔서 기다리게 하잖아. 근데 이렇게 먼저 딱 와서 기다리고 있고 추리닝 안 입은 것도 진짜 오랜만이고. 그러는 너야말로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. 네가 예쁘게 하고 오라며. 고민체 자존심에 이런 날 또 안 입으면 안 되지. 이런 날? 무슨 날? 뭐야? 우리 뭐 오늘 축하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? 수영장에서 정규직 전환해준대? 아님 복학하기로 했어? 아 뭔데 뭔데? 그냥 뭐 우리 둘이 간만에 비싼 거 먹는 날이지. 민채야, 우리 1년 동안 만나면서 언제 제일 크게 싸웠는지 기억나? 글쎄, 딱히. 생각해보면 우리 싸웠던 적이 거의 없어. 그러게. 난 그만큼 우리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. 그래서 네가 좋았고. 근데 요즘 들어 결혼에 대한 우리 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좀 혼란스럽더라. 어제 너랑 싸우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.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? 아님 우리가 헤어져야 할까? 넌 좀 갑작스럽겠지만 이게 내 결정이야. 너 인턴십 가. 가지 말라고 난리 칠 땐 언제고 왜 생각이 바뀌었대?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. 그치? 응. 그런 좋은 기회 있으면 놓치면 안 되지. 그리고 너 그거 되게 가고 싶어 했잖아. 잘 들었네 채웅. 나 그럼 진짜 간다. 응. 잘 다녀. 진작에 그럴 것이지. 근데 너 가는 건 좋은데 가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. 부탁? 응. 꼭 들어줘야 된다. 우리 결혼하자. 나랑 결혼하자 지우야.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한 적이 없더라고. 맨날 말로만 너한테 결혼하자 했으니까
네가 확신이 안 설 만도 했지. 그 말 하려고 한 거야? 응. 너랑 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. 난 그냥 때가 돼서 결혼하고 싶은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라서 하고 싶은 거였어. 네가 확신이 안 서면 기다릴게. 기다리면서 매일 설득할게. 근데 지금 네가 날 믿어준다면 내가 정말 잘할게. 너 울어? 아니 왜 울어? 너 그렇게 결혼하기가 싫어?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오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. 근데 나도 오빠랑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. 오빠랑 결혼하기도 너무 겁났는데 오빠랑 헤어지는 건 더 겁나는 거야.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확신이 안 설 때 그냥 오빠만 믿을게. 그럼 예스야? 응. 근데 이건 안 끼워줄 거야? 뭐라고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솔직히 말하면 반지라도 끼워주면서 잡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내가 반지 하나 사줄 능력도 안 되더라고. 요새 반지 왜 그렇게 비싸냐? 갑자기 무슨 반지 타령이야. 내가 언제 반지 사달랬어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묻잖아. 민채야, 나 제일 포기하고 선수 생활 접고 이렇게 사는 거 솔직히 후회할 때 많았거든. 그래서 맨날 그때 좀 더 버텨볼 걸 그 생각해. 몰랐지. 그래서 너는 기회 같은 거 안 놓쳤으면 좋겠어.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.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너가 말하는 그 근사한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. 이게 내 부탁이야. 내가 인턴십 안 가면 돼? 그럼 나랑 안 헤어질 거야? 그래, 나 인턴십 안 갈게. 나 포기할게. 아니, 가. 너 거기 안 가면 난 너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난 건 더 싫어. 그럼 어쩌자는 건데? 진짜 헤어지자는 거야? 어. 야, 최웅, 너 7년 동안 나 만나면서 한 번도 헤어지자고 한 적 없잖아.
아무리 크게 싸워도 너 그 말은 절대 안 했어. 근데 네가 그 말을 하면 우리 이거 진짜 헤어지는 거잖아. 이러려고 예쁘게 하고 오라 그랬어? 어차피 울릴 거면서. 뭔가 우리가 헤어질 수가 있어?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? 아니,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, 맨날 붙어 있었는데 그게 말이 돼? 신부 입장. 이렇게 한 커플이 결혼했다. 결혼이라는 문턱은 높았고,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그 문턱을 넘어보기로 했다. 그리고 남문한 커플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. 아니, 넘지 않았다. 나 이제 출발해. 그리고 네, 교수님. 잘 지내시죠? 너도 잘 있지? 그 네가 죽고 못 살던 여자친구도 잘 있고? 아니, 웅아. 말이 돼? 여자친구 때문에 유학을 안 간다는 게? 야, 너 수영 쪽에서 이런 지원받는 기회가 흔한 줄 알아? 죄송해요, 교수님. 저는 안 갈래요. 못 가겠어요. 야, 그렇게 여자친구 때문에 유학도 포기하고 했으면 결혼해야지. 아, 네, 뭐. 근데 무슨 일이야? 교수님, 저 복학하려고요. 네, 잘 못 따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보려고요. 많이 좀 도와주세요. Baby, it's you. You turn my light on. 그리고 난 너랑 아직 안 헤어졌어. 1년 후에 다시 얘기해. Baby, it's you. 두 커플은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상처받고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며
조금 더 어른이 되었다. 이것이 내가 아는 그들의 엔딩이다. 그리고 이 꽃 같은 엔딩과 동시에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. 내가 모르는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. 오빠, 내가 늦게 들어와도 씻고 자라고 했지? 아, 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만들... 아, 진짜 그 정신에 저거...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일어나. 우리 오늘 집들이잖아. 알지? 잘 알지? 집들이. 뭐부터 할까? 응? 청소? 밥? 말만 해? 오빠 청소해. 밥은 내가 준비할게. 오케이. 응, 화장실 청소부터 접수 들어간다. 오빠 뭐 먹을래? 중식? 양식? 한식? 아니면 분식? 자기 먹고 싶은 거. 치, 미안하긴 한가 보네. 할인 많이 되는 걸로 이거랑 이거랑 결제. 다 됐다. 오빠 밥 다 됐어? 네? 벌써? 작은 캔커피 들고 너의 집 앞에서 또 기다리다 돌아가네 나. 사실 난 네가 참 어려워.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. 솔직히 그리 소심하지도 않은 성격인데 난 왜 너 내가 좋다면 너도 좋다고 내가 만나자면 만나자고 또 내가 보고 싶다면 너도 보고 싶다면서 왜 꼭 결정적일 때는 좋다 해도 시큰둥하고 내가 만나제도 답장이 없어. 작은 큰 커피 들고 너의 집 앞에서 또 기다리다 돌아가네 너. 참 사람 초라하게 만드네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했고 네가 만나자면 바로 달려갔고 또 네가 웃어준다면 뭐든 할 것 같은 난데 왜 넌 더 다가가려 하면